웨딩 박람회를 왔어요. 예, 또 결혼 준비하러 왔습니다.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카페인 충전하면서 가볼게요. 갑시다. 찾았다. 이게 뭐 코스프레 이쪽. 저희는 도착해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실 오늘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웨딩 박람회 2탕 뛰거든요 저희. 제가 오전 거로 왔는데 스드메는 아예 계약을 할 생각으로 온 거고 나머지는 구경할 건데 호갱이 안 되기 위해 저희 열심히 작전을 짰거든요. 진짜 호갱이 안 될 수 있게 화이팅. 아, 가만히 좀 있어 오빠. 찍을 수가 없잖아. 너무 얼박 아니고 괜찮더라고? 여기 오징어 게임 같다. 배경도 좀 다양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는 찾아봤었거든. 이거 찍어. 여러분, 호갱이 된 현장입니다. 스드메는 계약만 해도 환불 다 된다고 해가지고 일단 계약을 걸어놓고 왔는데 오빠 예보 구경만 하려고 하다가 거기도 계약해버렸고 이제 아 힘들어서 나가야겠다 반지 못 보겠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를 잡아가셨어요. 잡혀서 갔더니 피부 관리 계약하고 있어. 박람회 매력 쩔어요. 여러분 막 잡혀가세요. 마지막에 한복도 잡힐 뻔했는데 저희 죽을 것 같다고 도망쳐서 나왔어요. 지금 갑자기 그릇도 받았어요. 네, 저 일단 밥 좀 먹을게요. 진짜 당 떨어져요 지금. 여러분, 박람회 상담 끝나기를 진짜 뭐야 플래너 상담 끝나면 플래너님이 자동으로 예복샵으로 갑자기 안내를 해주셨습니다. 엘리베이터 타듯이 예복샵으로 갔다가요. 거기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니까 인형뽑기 당해서 피부관리샵으로 갔다가요. 저 너무 배고파서 더 이상 상담 못 받아요 이랬는데 3분이면 돼 3분 이러면서 우악스럽게 끌려갔어. 거기서 이제 출구로 나가려고 하니까 한복 붙잡힐 뻔했는데 그분은 저한테 졌어요. 안녕 너무 배고파요 이러고 뛰쳐나왔지. 도착하셔도 매몰차게 거절할 힘이 없다면 그대는 계약금을 내고 있답니다. 여기 분들이 저 자꾸 20대 같다고 칭찬해 주셔서 다 뻥이겠죠? 입에 팔린 말인 거 알지만 칭찬을 드리는 기분이 좋지요 사람. 반포 한강공원 가는 중. 배고파요. 계속 앉아서 상담만 받았는데 너무 다 배고픈 것. 도착하면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? 하지만 강남 온 김에 저는 한 큐에 다 때리고 가는 진정한 집순이의 담.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기 도착하면 포드트럭에서 파는 거 먹고 싶긴 한데 좀 배고프고 너무너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 근처에 있는 피자집에서 그냥 먹고
아니 먹고가 아니라 포장을 해서 가서 먹으려고요. 그냥 뭐 한강 보면서 뭘 먹든 맛이 없겠으니까 좀 힘들어요 사람. 배고파요. 여기서 일단은 한두 조각 먹을래요. 너무 배고파요. 빨리 열어봐. 오, 다 장난 없어. 먹어. 장난 아니야. 어, 얼굴 너무 썩었어 지금. 너무 사람이 쪼들었어. 와, 이거 진짜 가끔 피자는 맛이 없어. 와, 이거 어떡할 거야? 아, 뜨거워. 나도 한 두루와 먹어야겠다. 같이 토금해서 오빠 토핑 하나도 없어. 이거 내가 먹을게. 아, 장난해? 이거 봐요. 이거 지점만 있어요? 아니 이거 먹어. 이거 딴 거 먹어. 딴 거 배고프단 말이야. 피자 한 조각만 먹고 나머지 한강 보면서 먹을라 했는데 폭주에서 세 조각 먹고 두 조각 남았어요 지금. 나머지는 진짜 한강 보면서 먹을 거예요. 진짜예요.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줄이 트럭 뒤로 한 다섯 겹씩 있어요. 피자를 사오길 너무너무 잘한 것 같은 것. 하지만 뭐 좀 더 먹고 싶은디. 생각보다 줄이 좀 적은 데를 발견해가지고 아이스크림 앞을 먹으려고요. 후식 피자 먹었으니까 이번엔 후식. 이 정도면 기다릴 수 있잖아. 알게. 먹여줘봐. 알게. 헝거보여. 많이 먹어. 맛있는지 뭐? 아이스크림 먹었더니 너무 추워요. 가디건을 챙겨오길 정말 잘했지요. 오늘 오전에 사실 갔던 데서 스드메 가계약을 했는데 오후에 간 데서 또 계약을 해버려서 오전 거 취소할 예정이에요. 오빠가 꼭 취소해줘야 돼. 알았지? 어. 그가 취소해주기로 했어요. 오전에 한 대가 사실 조금 더 저렴하기는 했는데 오후에 해주신 플래너님이 더 저는 마음이 가기도 했고 제가 하고 싶은 업체가 오후에 한 대에서 제휴가서 많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하기로 했습니다. 네, 그러고 예물 상담도 한번 받아봤는데 어떻게든 계약을 걸게 하려는 엄청난 노력이 엿보였지만 그가 단호박을 다섯 개 정도 시전하고 저희는 마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. 반지 알못이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번 상담받고 계약금을 절대 걸 수 없었거든요. 돈은 못 돌려줘도 그만큼 돈에 해당하는 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기도 하고요. 저희는 좀 더 그거는 시간을 두고 발품을 팔아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이제 그가 아까 샀던 식은 피자를 억지로 거의 다 먹어가고 있고 방금 아이스크림 산 것도 거의 다 먹어서 저희는 마무리하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